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궁창인데 혼자 가느냐, 같이 가느냐, 뭐 그런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집안 완전 개시궁창인데 만약 남친 부모님을 속이고 결혼하면 그땐 어떻게 되나요? 그러게. 되게 궁금하구만. 한번 해봐라. 끌끌끌끌. 원제, 여자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면 다들 어떻게 결혼 반대하나요? 정말 궁금하고 또 고민인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제 주변 지인들에게 말하기도 너무 힘들고, 특히 이왕이면 기혼자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 여기다 글을 올려봅니다. 일단 저는 27살 여자고요. 사귄 지 3년 된 남친이 한명 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서로를 쭉 알고 지내다 사귄 거라서 이미 잘 알고 신뢰도 많이 쌓인 상태고요. 저희 둘다돈 열심히 모아서 조금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계속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가족들의 여러 가지 엄청난 그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제 마음에 걸리거든요. 지금 저희 집의 문제점들을 전부 다 쓰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짧게 팩트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어린 시절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아빠가 실직을 했고, 이후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보겠다며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있는 돈은 물론이고, 주변 지인들 자금까지 전부 다 끌어다 주식을 했는데, 죄다 손실, 전부 다 잃었고요. 결국 개인 파산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아빠가 파산 절차를 밟을 때, 우리가 살고 있던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요. 뭐 비록 빌라였지만 어쨌든 지금도 그래요. 저희 부모님은 월세 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요. 일반적인 멀쩡한 주택에서 월세를 사는 것도 아니고요. 산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정말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어요. 에어컨도 없는데 저는요. 여름에 에어컨 없이 사는 거 이게 너무 지긋지긋해서 이것 때문에 더 악착같이 독립을 한 것도 있어요. 세 번째. 이렇게 부모님들 노후에 살수 있는 집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아빠는 개인 파산을 한 뒤에도 그 주식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했는데요.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빚이 한 1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결국, 아빠 주변 지인들이 고소를 하고,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도 벌써 몇 번이나 봤어요. 그러다 하루는 아빠가, 지금 본인의 이자율이 너무 비싸니까, 엄마 몰래 제 명의로 대환대출을 해달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그냥 인연 끊자 이러고 벌써 1년 동안 본가에 안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저 말고 다른 형제가 한명더 있긴 한데요. 오빠죠. 그것도 6살 차이가 나는 33살의 오빠입니다. 근데 이 오빠도 정상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오토바이를 오지게 타고 다녔고, 그냥 타는 것도 아니야. 폭주죠, 폭주. 어려운 형편에도, 그럼에도 엄마가 학원비를 열심히 내줬는데도 그거 전부 다 빼돌려서 유흥비로 탕진하고 결국 대학도 못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진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어찌어찌하다 직장을 구한다 해도 6개월 이상 다닌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끽해야 두 달이죠. 또 중학생 때 저한테 성추행이 비슷한 그런 행동을 했었고, 부모님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반강제로 화해를 시켜서 지금 그냥 뭐 대화는 하고 지내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가끔 술 먹고 부모님한테 악을 쓴 적도 있었어요. 왜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았냐고. 다섯 번째, 너무나 뻔뻔한 친척들. 얼마 전에 삼촌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 집안도 보통 아니거든요?
사촌동생, 유학 등록비로 좀 보태라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말이 좋아, 부탁이지. 내놔라, 이거죠. 아니,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탈출하려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독립해서 직장을 다니던 사람인데, 특히 7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다른 회사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설명했음에도 계속 돈을 달래요. 아니, 내가 은행이야? 어? 물론 저 역시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정말이에요. 가족이든 친척이든 그냥 다 싫고 꼴보기도 싫어요. 물론 이런 제 개인 사정 남친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오랜 친구였으니까요. 거기다 과거에 제가 받았던 그런 상처들까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고민이 됩니다. 남친 집안은 정말 화목한 가정이거든요. 저번에 한번 오라고 해서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어머님이랑 아버님 너무 따뜻한 사람들이고, 남친이 또 이런 부모님들한테 마음껏 어리광 부리는 모습들 보니까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안의 그 거지 같은 민낯을 알게 되면 당연히 반대할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아무리 독립을 했고 또저 혼자 전세로 살고 있다지만 저희 가족들의 현실,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마주해야 되는 거고, 저랑 결혼할 남친까지 이런 거지 같은 현실에 발을 담그게 만드는 게 맞는 건지 자꾸 고민이 되거든요. 이번에 남친 부모님이 아들한테 너희들 결혼할 거냐? 이렇게 물었고, 이번 추석에 집에 한번 데려와라, 한번 더, 이런 말씀을 했대요. 제가 본가에 안 가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혼자 있지 말고 와서 같이 송편도 만들고 놀자, 이랬다는데, 여기까진 괜찮아요. 문제가 이거죠. 그런데 왜 본가를 안 간다니? 이런 걸 궁금해 하셨다고 해요. 사실 그래요. 저 같아도 궁금해 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요, 직장에서 자리를 잡는 게 먼저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생각하는 걸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 더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는 걸까요? 혹 결혼해서 화목한 가족을 갖고 싶은 게 정말 욕심일까요? 댓글 1번. 아니, 이게 질문이야? 너 같으면 결혼 허락하겠냐? 여자들 결혼할 때 남자 집안까지 다 보고 그러잖아. 반대도 마찬가지야. 여자 집안 구린 거, 그거 안볼것 같냐고. 응? 2번. 아니, 쓴이라면 이 결혼 정말 허락할 수 있겠어요? 물어보기 전에 그냥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바로 답이 딱 나오는데, 뭐야, 혹시 뭐 따로 듣고 싶은 말이라도 있는 겁니까? 뭔데요? 말해봐, 해줄게. 3번. 아이고, 조만간 글지우고 사라지겠구만. 아니, 이 정도 콩가루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집이랑 결혼해도 바라는 거 많고 시모, 시부 마인드 개차반이면 바로 연 끊고 사는데, 쓰니는 이미 조건이 그지 같아. 욕심이 너무 많아요. 4번. 정말 미안한데 진심으로 엮이고 싶지가 않아요. 5번. 결혼이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가족들 완전히 끊으세요. 솔직히 이렇게 해도 결혼이 될까 말까라고요. 아시겠죠? 6번. 쓰니, 그러면 엄마랑도 연을 끊는 게 맞는 건가요? 자꾸만 화해를 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게 보이긴 하는데, 진짜 제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봐도 이거 정말 노답이에요. 대댓글. 빚쟁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주식에 손을 대고, 또 자식한테 대출을 바라며, 또 누군가 자기 자식한테 돈 빌려달라고 돈 손대려고 하는데 지 동생이겠죠? 그걸 막지 않는 것만 봐도 쓰니 엄마는 방관자이자 가해자입니다. 이런 아빠를 말리지 않는 쓰니 엄마라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떠나 그냥 여기서 모든 사람과 연 끊는 게 맞아요. 엄마 네편 아니다. 착각하지 마. 농담 아니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아이고 이제 몸이 아프다, 안 좋다 이러면서 조금씩 돈 달라고 손 벌리다가 나중 되잖아. 이제 살 곳이 없다 이러면서 쓰니 집 혹은 니네 신혼집에 합가하자고 들이댈 거라고요. 아닐 것 같아요. 2번. 하. 이런 한숨을 쉬면서도 결국 절대로 못 걷는 게 팩트죠. 저답 없죠. 일할지 해대면서 계속 지옥에 머물며 애꿎은 남까지 지옥에 끌고 들어가는 것들, 개 극혐이야. 7번.
제가 왜 본가를 안 가는지 궁금해 하셨다고 해요. 사실 저 같아도 궁금해 할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 뭐죠? 설마 남친이 자기 엄마한테 먼저 말을 하고 그걸 다시 님한테 와서 말을 전달한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쓰니 집안 사정 다 알면서 왜 그랬대요? 혹시 쓰니 남친 머리 꽃밭인가? 어? 아닌가요? 네, 됐으니. 네, 그거 맞아요. 그냥 제가 다시 집과 왕래를 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더 나을지 아니면 그냥 솔직히 말을 다 하는 게 나을지도 이젠 판단이 안 돼요. 인연 끊었다 이래버리면 이거 역시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아무래도 저는 여기 달린 댓글들처럼 평생 남들한테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8번. 남자 입장에서 말합니다. 만약 쓰니 집안과 완벽하게 손절할 각오가 있다면, 그러면 남친 부모님한테 모든 걸 솔직히 다 말을 하고, 그런 뒤에 답을 기다리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허락한다, 그렇다면 친정과는 반드시, 그리고 완벽하게 열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쓰니가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아시겠어요? 9번. 쓰니 남친이 내 아들이면 나 무조건 반대합니다. 참고로 저는 딸만 둘인 엄마고 이말 매정하게 들리겠지만 솔직히 내 딸내미 친구로도 싫어요. 아시겠어요? 10번. 그런 집에서 태어난 게 쓰니 잘못은 아니지만 결혼을 흔쾌히 허락할 집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부모 노후 대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정말 어떻게 해서든 자식한테 손만 안 벌리고 산다면 뭐 한번 비벼보겠지만 아직도 월세살이 빚 오지고 다 쓰러져가는 곳에서 돈 달라는 뻔뻔한 친척까지 거기다 사회생활 안 하는 남자 형제까지 정말 첩첩산중이야. 그리고 그 남자 쪽도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게 화목한 가정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온 사람이라 쓰니 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절대 이해 못해요. 나중엔 그래도 부모님인데 보고는 살아야지 일단 답답한 소리나 해댈 거고 왕래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절대 보지 말아야 할 미친 것들도 보게 될 거고 또 그걸 빌미로 쓰니한테 말로 가슴 난도질할 가능성도 있어요. 또 든든하게 뒷받침해줄 부모가 없다는 것도 잘 알게 됐으니까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 거고 부디 깊게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참, 쓰니 개인에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것들을 달고 있으면 결혼 못하죠. 비슷한 사람 아닌 이상은. 그리고 결혼을 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 그냥 자기 인생을 위해서라도 끊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핏줄인데 아무 소용없어요. 핏줄은 핏줄들만 핏줄인 겁니다. 저게 어디 핏줄입니까? 원수지. 안 그래요?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는 거 아니고 이건 진짜 끊어내야만 스니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